자, 오늘도 찾아왔습니다. Friday Night Funkin. 자, 오늘 해볼 모드 무려 카셀로 아저씨가 부활했다는 예 그런 소식을 듣고 바로 찾아왔거든요. 카셀로 아저씨가 그렇게 떠나고 난 뒤 1년 후 다시 한번 카셀로와 랩패트를 했던 그 장소로 돌아왔습니다. 1년 뒤 카셀로의 죽음. 아, 나 이 장소 잊을 수가 없어. 아, 카셀로와의 배틀 추억. 그렇게 그는 떠났지. 벌써 1년이나 지났구나. 아,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. 오늘은 내 친구들도 데리고 왔는데 말이지. 위티, 사르벤테, 그리고 자디까지. 아, 야, 친구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아저씨 보고 싶어 하는데. 오, 그렇지. 꼬맹이. 어? 놀랐니? 나 여기 1년에 딱 한 번 찾아올 수 있거든. 와, 카셀로 아저씨가 살아 돌아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영혼으로 다시 돌아오셨네요. 오, 뭐야, 친구들하고 같이 부르네요? 와, 위티랑 같이 부르는 카셀로의 노래. 야, 야, 이거 친구들 카셀로 굉장히 좀 그래도 좋아했었나 보네요. 노래도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거 보면. 근데 자디는 언제 친구 됐냐? 근데 제가 호되게 당한 걸로 기억하는데. 와, 이거 다 같이 부르니까 뭔가 느낌이 좀 뭐랄까? 진짜 1년 뒤에 찾아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, 친구들과 함께. 이거 랩 배틀 중국자들과 함께 하는 랩 파티. 아, 너 네 친구도 나쁘지 않구나. 자, 다음 노래 한번 불러볼까? 오,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. 너의 얘기를 듣고 싶지만 우리 계속해서 다음 노래 부르자. 이 노래가 두 번째 노래였죠? 널브스. 이번은 자지가 제 편에 붙었네요. 이거 자지도 리메이크 자지라 좀 더 멋있긴 하네. 자,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노래 부르고 나서 아저씨가 죽었었나?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카셀로가 거의 뭐 한 40대 느낌인데 실제 나이는 26인가 27밖에 안 되더라고요. 너무나 젊은 나이에 갔어. 사실 뭐 남친 입장에서는 카셀로 형인데 말이죠. 카셀로 형이라 불러도 될까? 형! 왜 그렇게 가셨나요? 아,
아 이게 원래는 좀 느긋이 앉아가지고 그동안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서로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 좋겠는데 가셀로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. 자 다음 노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야. 우리 같이 노래 부르자. 오 이번에는 싱그도라고? VS 그리고 남친 플러스 가셀로. 오, 야 이렇게 하니까 뭔가 어벤져스들이랑 배틀하는 느낌 있는데. 이 노래가 이제 유령이 되고 나서 부른 노래였잖아요, 맞죠? 아이고 그래도 가셀로는 소원 성취하고 가겠네. 외롭지는 않겠어요. 친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잠깐이지만 랩 배틀도 해주고 말이죠. 야 근데 이 티가 확실히 목소리가 멋있긴 해. 이 노래하고도 잘 어울리네. 자디는 이렇게 약간 밝은 노래랑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고. 야 니들 다 덤벼둬. 가셀로 우리 형과 합체하의 랩 배틀인데 이거는 못 이기지 너네. 그의 1주년 오 쇼타임이다. 오 사르벤테 위티까지. 이야 너무 멋있는 거 아니냐 이거. 콜라보 랩 바토. 뭔가 이게 또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니까 너무 어 더 이상 할 말 없니? 해가 뜨고 있다. 너무 고마워 꼬맹이. 잠깐 기다려. 어 잠깐만 마지막 한 곡 부를 시간 없어? 그래. 와 이걸 또 마지막 곡 한 곡 부르기 위해서 Fading 신곡인가? 안돼 가셀로 형 가지 마요. 너무 짧잖아요 이거. 아 밤에 이렇게 찾아가지고 좀 더 일찍 올 걸 그랬나봐요. 이렇게 짧게 볼 줄은 몰랐고 설마 가셀로 형이 등장할 줄은 몰랐지. 안돼 형! 가지마! 어? 뭐야? 마지막 메시지. 어? 어 대박이다. 메시지를 남겼어요. 고마워 꼬맹이. 다시 돌아줘서 고마워. 만약에 우리가 랩 배틀을 다시 한다면 어떨까?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. 프라이데이 나잇 펑킨. 뭐야? 어? 플러스였습니다. 1년 뒤. 아 재밌게 즐겼어요. 보너스 비디오가 또 있다고 하는데요? 뭐지? 아 마지막 막곡 하나를 이렇게 같이 부르네요. 이제는 진짜 헤어져야 할 시간인가봐요. 어? 이거는 1년 전인 건가요?
잘 있어 카셀로. 1년 뒤에 또 올게.